또 하나는 그동안에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겠다고 만들어놨던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네, 센터가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예, 유명무실하게 작용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계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걸러져서 들어오겠죠, 숫자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연루된 당사자, 가해자로 지목이 된 사람 중에 영구 제명된 비율이 9% 정도. 10명이 한 명도 네, 안 되는 거네요. 그 정도 되고요. 성폭력 사건으로 한정을 해도 전체 한 27건 정도가 지금 뭐 집계가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영구 제명된 그 케이스가 9건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대로 작동을 해왔는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 네. 의미가 없는 게 네. 통계적인 게 전 황당한 게 네. 네. 이 최근에 네. 대한체육회를 기준으로 스포츠계에서 네.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고 처벌을 받아서 말씀하신 네. 대로 제명되거나 징계된 네. 사람들이 16명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네. 그중에 빙상계가 4명이에요. 네. 네. 빙상계의 비율이 높아. 16명은 전 종목 다 망라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물론 이제 암수율이 높겠죠. 드러난 것만 그 정도. 그렇죠. 그럼 빙상계 적어도 4명의 성폭행 가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선수들을 조사해봤어요. 설문조사를. 아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어요. 가해자는 4명이 통계로 찍혀 있는데 피해자는 0. 그럼 왜 그러냐고. 최소한 4명 이상은 이야기를 안 했고 입을 다문 거예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아까 얘기한 뭐 신고센터, 인권센터, 고발센터가 2005년부터 존재해왔는데 그게 누구에게 보고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제보 시스템이다. 맞아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없애버리는 다 특정 게 낫다. 사단, 특정 항맥 뭐 이런 것들로 다 연줄 뭐 이런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